작은 원칙으로는 큰 원칙은 어쨌든 담임 선생님은 일을 일로 바라봐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. 담임 선생님은 그러니까 애들 성장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 학부모님하고 상담하실 때 그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. 뭐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뭐 처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. 이거는 완전히 그 선생님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에요. 왜냐하면 하지만 아무도 결정권이 없는 거야. 폭대내에서 결정되는 걸 교장 선생님도 결정할 수 없고 아무도 결정할 수 없어요. 근데 그런 예단하는 말을 함으로써 학부모는 거기에 매달려. 끝까지 결정될 때까지도 재심도 있는 판에 그런 예단하는 말이 걸림돌이 돼서 학교가 누구 편이니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. 중요하네요. 네. 그 사안 처리에만 오히려 학부모들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고 있겠네요.